나와가지고 이렇게 법회 다녀가고 뭐 이렇게 차 한두 번 타고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복을 지으려면 얼마든지 복 짓고 갈 수가 있어. 차 운전하는데 끼어들게 하는 사람 잘 끼어들도록 해주고, 어제 가지 왜 이제서 간다고 저러는 거 하고. 그러면서 한번 웃고 가고, 옆 사람하고 한번 웃고 가고, 저 사람은 되게 바쁜 모양이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시지 왜 이제서 간다고 저러는 거. 그런 이야기 한번 하면서, 아, 스님이 내그말 하더라. 하면서 그말 한번 하면서 같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웃기도 하고 말이야. 그 복짓는지예요. 그냥 가면서 그냥 복이 저절로 지어지는 거야.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길이 열려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반대 현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가면서 계속 복을 감하는 거라. 하루 동안 나갔다 오는 동안에 복을 얼마나 감하는지 몰라. 열심히 사느라고 사는데 도대체가 그 모양 그 꼴이거든.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많이 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거 조금 양보해주면 될걸 가지고, 그 양보 안 하고 막 끼어들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뒤에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놓고 축원하는지 압니까? 축원한다고요, 축원. 그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복을 까먹고 있어. 지어놓은 복을 까먹고 있고, 지어놓은 것을 까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별로 짓지도 못하고 계속 까먹으면 그거 어떻게 돼? 그거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 쓰는 법 배우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마음 쓰는 법 배운다. 봉행불교 상습심. 내가 늘 말씀드렸죠. 환경에 있는 거. 불교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마음 단속 잘하고, 마음 관리 잘하고, 마음 씀씀이 잘 쓰는 거다.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육바라밀, 여기 신통과 바라밀 했는데, 바라밀 중에 뭐 육바라밀, 여섯 가지 다 생각할 필요 없이, 보시,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돼. 근데 보시에는 이제, 조금 신경 쓰이게 열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화내어 참 화평한 얼굴 모습. 야,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와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그런 얼굴, 그런 얼굴을 표정을 하고, 또, 대화를 하게 되면 참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해주고 하는, 그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구족했더라, 이 말이야. 계의실 구족이라. 다 이미 다 구족했더라, 그 나라 사람들. 참 사대부리 태어나서 성불할 그 나라, 이구라고 하는 그 나라는 참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사는 곳, 보살들만 덜덜 끓는 그런 세상. 이리 가도 보살, 저리 가도 보살. 서로 선행하려고, 서로 선한 일 하려고, 크게 선한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꽉 차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라는 설명입니다. 쓰시겠습니다. 피국제 보살은 저 나라의 모든 보살들은 참 좋은 나라다. 피국제 보살은 지념이 상견고라.
진연상 경고해야 진연상 경고하고 신통 바람일이 개의실 구족하면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읽겠습니다. 무수불소의 선학보살도 하나니 여시 등 대사는 화광불소하라 그랬어요. 무수불소의 저 무수한 부처님 처소에 선학보살도 하나니 보살도를 잘 배우나니 선학 잘 배운다 선학이라 선학 아 우리 그 전에 강원에 있을 때 참 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었어요. 선학 보살도 보살도를 잘 배운다. 참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모두 선학 보살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살도를 잘 배운다. 그게 뭐 금방 실천에 옮겨지고 안 옮겨지고는 그건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옮겨져.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되는 날이 있어. 내가 이거 배우긴 배웠는데 금방 실천이 안 되니까 어쩌노 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그럴 바에는 안 배우는 게 안 낫나 이런 소리 우리 흔히 하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귀로 익히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나중엔 저절로 돼. 그때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선악보살도가 된다고요. 보살도를 또 실천하는 게 돼. 그 다음에 여시 등 대사는 이와 같은 등의 대사 보살을 번역하면 대사입니다. 큰 대자 선비사자 큰 선비요. 보살을 큰 선비라고 그래. 그래 꼭 대사라고 번역한 데도 많아요. 보면 이와 같은 등 큰 보살들은 큰 선비는 그 이쪽 말로 표현하면은 그 선비사자 이게 아마 가장 적절한 모이라. 그래 선비의 정신은 아주 인위 예지에 밝고 또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고 아주 선량하고 아주 뜻이 아주 올곧고 그런 사람을 선비라 하잖아요. 절대 남 속인다든지 남 내게 싫은 거 남에게 절대 안 하고 내 나에게 좋은 거 남에게 베풀고 그게 선비가 하는 일이라. 그게 곧 보살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에게 싫은 거 남에게도 안 해. 내 싫은 걸 왜 남에게 합니까? 나에게 좋은 것도 남에게 베푸는 거야. 그게 기본이라 아주 간단해요. 나인데 싫은 거 남인데 안 하고 싫은 짓 남에게 안 하고 내가 사기 당했다 안 좋잖아요. 기분 안 좋지.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야. 나도 딴 사람에게 그런 거 안 해. 내가 바가지 쓰는 거 안 좋잖아요. 기분 알고 보면 영 기분 나쁘잖아. 내가 기분 나쁜 바가지 씌우는 일 남에게 절대 안 하는 거야. 그게 선비가 하는 일이고 보살이 하는 일이라. 나에게 좋은 것 딴 사람에게도 역시 좋으니까 베푼다 이거야.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자리는 딴 사람도 좋으니까 좋은 자리에 앉게 하는 거지. 좋은 음식 나에게 좋으니까 딴 사람에게도 베풀고 내가 읽어보니까 좋은 책이라서 남에게 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살도라. 그게 이제 인위예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
보시를 잘 하는 사람이고, 그게 선비고, 또 이쪽 표현을 빌리자면 선비고, 또 불교 표현을 빌리자면 보살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시 등 보살, 이와 같은 등의 대사는 큰 선비는 화광불 소하라. 화광 부처님, 사리불이 부처가 되어서 화광예래가 됐잖아요. 그 화광 부처님께서 교화한 바다. 전부 화광 부처님이 가르친 거예요. 화광 부처님이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무소불소에. 무수불소에 선학보살도 하나니 여시 등 대사는, 이와 같은 등 대사는, 큰 선비는, 화광불 소하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또 한 줄. 불이 왕자시에 기국 사세영하고 최마루신에 출가성불도니라. 불이 왕자시에 그 부처님이 왕자가 됐을 때, 이건 꼭 석가모니 불처럼 그렇게 그런 전체를 밟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처님 이야기를 해도 과거 부처님 이야기를 하나, 미래 부처님 이야기를 하나, 전부 그 모델 케이스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 출신으로서 출가해서 수행해서 성불하셨듯이 사리불도 마찬가지라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말이요. 그 사리불이 화광 부처님이 왕자가 되었을 때 기국 사세영하고 나라를 버리고 세상의 영화를 버려. 버릴 기, 버릴 사, 기국. 나라를 버리고 또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왕자 같으면 뭐 얼마나 세상의 영화가 훌륭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누릴 수 있는 영화는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그 왕자로서 다음에 그 나라를 물려받을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그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참 그 위대한 폭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위대한 폭이 그 위대한 폭이 한 분의 그런 위대한 폭이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전 인류에게까지 얼마나 큰 혜택을 끼치고 얼마나 큰 아주 복을 누리게 하는지 그거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아마 출가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 귀국 사세행이라 나라를 버리고 세상 영화를 버리고 최말 가장 끝머리 후신 마루신이라 그래요. 최마루신 가장 마지막 몸 그게 이제 그 성불하기 직전까지를 최마루신이라 그래요. 마루 끝 마지막 끝 몸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불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중생들의 몸의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마루의 몸에 출가 성불돈이라 출가해서 불도를 이루나이라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 이제 끝낸 거죠. 그게 이제 최후의 몸이고 그리고 이제 출가해버리면 세속의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출가해서 불도를 이루느니라 출가성 불돈 불돈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참 좋은 광경이죠. 자 쓰시겠습니다. 불이 왕자시에 화왕 부처님이 왕자가 되었을 때 시달 태자가 왕자 됐을 때 하고 그 형식이 똑같습니다. 불이 왕자시에 이제 귀국 사세행하고 육사생하고 최마루신의 출가성불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화광불 주세는 수12소급이요. 기국 인민 중은 수명 8소급이라. 그랬습니다. 화왕 부처님이 부처가 돼가지고서,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그 수명이 12소급이고, 12소급. 한 소급을 한 100년쯤 치면 1200살 사네요. 1200년. 12소급이고. 근데 이제 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내가 이제 우리 성정에 맞도록 100년이라고, 1급을 100년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100년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일급을 백년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백년이라고 치고 보니까 우리 성경에 상당히 가까워. 우리 상식에 상당히 가까워서 그래서 내가 백년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수명이 12소급이고 귀국 인민 대중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수명이 8소급이다. 8소급. 800년 사네요. 100년 채도. 한 800년 살자는데 웬 생화요. 좀 우리도 이제 상당히 수명이 옛날보다 늘어나가지고 한 120까지는 욕심을 낼 만한 시대가 됐어요. 100세라고 100세 인생이라는 말은 벌써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 조금 욕심을 부리면은 120세 좋은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간혹 뭐 노인당에 가고 또 저기 저 무슨 복지관에 가서 같이 뭐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복지관 같은데 네 전전합니다. 전전하다가 또 이제 그 무료 급식소 여기저기 다 알아놔가지고 때 맞춰서 무료 급식소 가서 점심 얻어먹고 이제 뭐 없어서 거기 가서 먹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먹을 만한 자기 살만한 사람들이라도 뭐 어레이 그냥 무료 급식소 가서 식사 때우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뭐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냥 평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한 말입니다. 내 말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법화경 공부하고 사경하고 또 이제 강의가 없는 날은 집에서라도 촥 앉아서 에이 스님 할 때는 빨라서 안 되더니 내 혼자 하려니까 천천히 앉아가지고 1분씩 써도 천천히 써도 되고 또 이제 글자도 옥편 다시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무슨 자 하늘 천 땅지 이렇게 또 메모해 놓기도 하고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 얼마나 품이 있습니까? 품위가 있잖아요. 품위가 손자들 보기에도 근사해 보이자. 거기다 또 이제 곁들여가지고 붓으로 또 슬슬 쓰기 시작한다. 그 우리가 또 좋은 그 사경 그 한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붓으로 쫙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럼 금방 늘어 이 붓글씨 또 금방 늘어. 여기 그런 분들이 뭐 수두룩해 사경반에 들어와가지고 사경해가지고 자기도 놀래서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금방 늘어. 얼마나 재미있고 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깨달음의 말씀이 있잖아. 그 하나씩 착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 내가 감동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세상이 달리 보이고. 우리 불자들은 이제 그렇게 노년을 보낼 줄 알아야 돼. 노년을 그렇게 보내야지, 너무 그렇게, 복지관 같은데 너무 그렇게 오래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제. 한 번씩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한 번씩만 가고, 가능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얼마나 소일거리가 많습니까? 뭐 산책하면서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하고 이렇게 외워가면서 산책도 하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도 시간 보낼 때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 보내고. 이 불법 배워놓으면요, 불교 공부해놓으면 하질거리가, 소일거리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유익하고, 첫째 내인데 유익하고, 내 인생에 유익하니까. 그렇습니다. 800년까지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참 대단한 시간이거든요. 자, 쓰시겠습니다. 화광불 주세는 화광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화광불 주세나 세상에 머무는 것은 수명이 12소급이요. 1200년 하니 딱 좋네요. 아주 12소급. 12소급이고. 기국임. 기국인민은 인민중원 수가 수명이 8소급이라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불멸도지우의 정법 주어세는 32소급이니 광도제중생 하니라. 불멸도지우의 부처님이 열반에 든 것을 멸도라 그래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정법, 바른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2600년 그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세월이 갔어요. 그래서 잡다한 불교가 참 많아. 정법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경전에 근거해서 순수 불교 운동을 하는 것은 정법으로 공부를 하고 정법을 믿어야 우리한테 소득이 있지. 그 자탄 불교, 삿된 불교, 사찰 운영을 위한 불교. 그래 버리면 다른 길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 그리고 다른 길로 많이 빠져. 내가 아마 저를 운영해도 그럴는지 몰라. 그랬을는지 몰라. 여기는 이거 교실 하나 운영하는데 돈 불과 몇 푼 안 들어요. 이거 뭐 에어컨 아무리 켜봐야. 여러분들 한 달 회비 낸 거 가지고 아주 뭐 실컷 쓰고도 남는 정도거든. 그러니까 굳이 사찰 운영한다고 무슨 뭐 돈 뭐 조금 저축하고 할 그런 생각 절대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야. 마음 놓고 복공양하고 뭐 거기에 맞춰서 무슨 내가 한번 저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그 서류들 있는 파는 데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1년에 내는 명목이 36가지인가 되더라고. 각각 명목이 다른 것이 무슨 뭐 보시 무슨 날 있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내는 것이 36가지가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그냥 이제 이렇게 바구니에 넣는 거 그건 말고 그거는 자의에 따른 거니까 그거는 계산 안 하고 공식적으로 내야 하는 게 그렇게 명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서류 다 봤지. 신도증, 신도 관리하는 거, 뭐 하는 거. 그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목사 하기도 아주 쉽게 돼 있어. 그런 서류들이 참 일괄적으로 통일된 그런 그 서류들이 다 찍혀갖고 나와 있어. 그 서류들이 막 서점에 가면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거 사오면 그냥 돼. 사다가 거기다 메꿔 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 신도 주소 적는 자리, 전화번호 적는 자리, 이름 적는 자리, 뭐 적는 자리. 근데 거기 보니까 1년에 바치는 그 돈 내는 그런 명목이 36가지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의 그 교회를 운영하거나 절을 운영하거나 하면은 저절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마음을 쓰다 보면은 모든 법문 내용이라든지 법회
든지 신도 관리라든지 하는 것이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이 정법이 제대로 실현되기가 어렵다고요. 솔직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절에 가서 법문할 때 그 주지스님한테다 물어봅니다. 어떤 이야기 하면 좋습니까? 만약에 그 자기 그 어떤 그 운영 방침에 어긋나게 하면 다시는 안 불러. 다시는 안 부르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건 고마운 일인데 안 불러주는 것은. 그런데 아주 싫어하고 미워라고 할 정도까지 실컷 판 벌려놨는데 말이야 초 다친다고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들 사회에서. 이거 처음 듣죠 여러분들아. 예. 그래요. 스님들 사회에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조심스럽게 물어본다니까 무슨 이야기 해드릴까요 하고. 그래갖고 그 방침에 사찰 운영 방침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정법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정법 구현, 정법 구현 말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게 뭐 있나? 나는 부처님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법 그대로만 순수 불교 운동으로 순수 불교 전법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렇게 교실만 딱 하나 마련해가지고 1년에 불공 딱 한 번 하고 초팔랑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제 정법으로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아는 이상은 정법으로 하자 이 주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이 정법 주세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32소급이다. 그리고 이제 상법하는 그 옆에 이제 다음 달에 배울 건데 상법은 비슷한 법이라 비슷한 법. 정법하고는 벌써 조금 어긋난 거야. 정법하고는 어긋난 거라. 그럼 지금 260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잡다한 법들이 거기에 있기가 많이 끼었겠어. 때가 얼마나 끼었겠어. 우리 불법 중에. 순수 불교가 아닌 거야. 아닌 게 거의 90% 이상이라. 그 순수 불교는 한 10%쯤 되면은 잘 된다고 봐야 돼. 한국에 있는 불교가 순수 불교가 한 10%이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세 중생들은 또 그렇게 아주 진념이 견고한 뜻과 생각이 다 견고한 바른 생각으로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사찰 운영하고 법을 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법이라는 말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 32소급 또한 정법이 세상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도 재중생 그 정법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리라. 자 쓰시겠습니다. 불멸도 지후에 부처님이 열반 신디에. 불멸도지후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정법 주어세는 32소급이다. 소급이니 광도 재중생 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